27쪽 삼천지도 개 막 불문 기설이었나는 이 증시지전이 독득기중하야 어시작위전의하야 이발기의하시고 삼천지도 할 때 이게 공자의 제자가 삼천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죠? 삼천명의 무리들이 개 막불문 기설 여기 막자는 막대하다 막중하다 이럴 때는 최상급인데 뒤에 안이불자가 붙으면은 절대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불문 기설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3천명의 그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다 들었건만은 이 증시지전이 그런데 증시의 전이 증시가 전에 들어서 전해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독득기중하야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홀로 그 종지를 터득했어. 종자는 이게 마루종자인데 종지라고 그래요. 뜻지자 써서. 그래서 그, 종성공이라는 건가? 응? 증시라 종성공이라고 그래? 증자를. 네, 그러니까. 증자를 종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종성공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그 공자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도를 전해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득기중하야 홀로 그 종지를 터득해서 어시 이에 작위전의하사 그 위에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글자이긴 한데 위에는 밑에 거성이라고 안 써있고 그 밑에는 거성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증시전이라는 것은 전한다, 전할 전자의 의미고 밑에 있는 요 전자는 그 글로 쓴 전이에요. 전 어시에 자기 전의하사 그 의를 살려서 글을 엮은 거야. 엮어서 이발기의하시고 그 뜻을 발자는 개발하고 더 펼치고 그런 뜻이니까 그 뜻을 개발하시고 그래서 이제 증자가 대학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증자 방, 유, 금, 대학지 전하야 이 발명 공자질이라 공자께서 전해주신 그 도를 발명해서 전으로 엮은 책이다 그거예요. 그 맹자 모리 기전이 민 언제 그러다가 맹자가 몰, 몰자는 이게 죽을 몰자인데 원래 이게 옆에 삼수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게 몽둥이 숫자거든요. 실 처음에는 이 무릎 위에 몽둥이가 이렇게 나왔었어. 보였었어. 근데 얘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그런 인물이 있다가 가라앉아 버린 거야.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죽을 몰자가 된 거야. 네. 지금은 이 글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중국어에 없다는 말은 물을 안 쓰고 물을 써요. 지금 이제 메이어오 해갖고 없다고 써요. 부인네들 그 전에 일몰 전에 들어와 천분자야 그게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려는 거야. 네. 그래서 맹자 몰이 즉 맹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전이 민 언즉 이 민자도 사실은 삼수변의 백성민 한자인데 이게 민멸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맹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공자께서 전해주신 그 학문이 민은 사라지게 된즉 기서 수존이 그 글은 비록 남아있지만 지자선이다. 선자도 상성이라고 써있지요. 그렇지요? 이럴 때 상성으로 쓰인 선자는 드물 선자예요. 평소에는 상성이 아니고 평소에는 고을 선자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드물 선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 글은 비록 남아있지만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를 아는 이는, 공자께서 전해주신 그 심법 되지는 이치를 아는 이는 드물었다. 자시 이래로 이때로부터 이후로 소규 기송 사장지 습이 기공이 배어 소화하기 무용하고, 속유, 이게 큰 선비라고 하고 소규라고 했어요. 세 속에 선비인 척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소규예요. 기송 사장. 기송, 기는 그 기록하고, 송은 암송하고, 사장이라는 게 이제 문장이지요. 그 문장을 기록하고 암송하는 그 습관들이, 기공을 기록하고 암송하는 그 습관들이 기공이 배어 소화하게, 이 공 앞에서 소학을 배우고 대학을 배운다 했는데 그 사장학을 공부하는데 공들이는 것이 소학보다 배로 노력을 하면서도 무용, 쓸모가 없고, 이게 이제 성학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다는 건데, 그 줄을 하나만 더 보호할게요. 거기 잔주를 보시면, 저자발 자 성학 부전으로 위사자 부지 학지 유보니, 그 성학 부전,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은 대로부터 위사자 선비된 사람들이 부지 학지 유분, 그 학문의 근본이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서 소위 구어서, 그래서 이 책에서 구하는 것이 불월호 기송 훈고 문사직 아니래. 겨우 배운 것이 문장 암기하고 훈고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글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 뜻이 맞다 틀리다 막 이런 쪽으로. 그 글을 뭐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문사의 그 사이에서만 가게 됐다. 시로 이래서 천하지서 유다이니 유매하고, 세상에 글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이치는 더욱더 어두워졌어. 지금 서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책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치는 점점점 더 어두워졌어. 왜? 성학을 무시하거든요. 그런 책들이 다 덮어버리거든. 학자리사 유근이 심유방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의 일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이 유근, 자꾸 부지런하면 할수록 심유방이에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흩어져. 구방심이 학문인데,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흩어져. 어디로 흩어집니까? 이익으로 흩어져. 학생들은 점수로 흩어져, 그죠? 사장 유려, 의논 유고요. 이 사장학이, 문장을 짓는 것이 점점점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의논, 그 속에 있는 건덕지는 점점점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이치에서는 멀어지는 얘기만 해. 지금 논문 쓰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쓰는데 건더기는 없는 그런 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 덕업, 사공지, 시리, 유, 무이, 최후, 고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덕업이나 사공의 그 실체는 더욱더 옛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학, 즉 성학이 뭐예요? 결국에는 성인의 학문인데, 성인의 학문은 인문학이에요, 그죠? 인간 본연의 학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 허무 정멸지교, 그 다음 볼게요. 이단 허무 정멸지교, 기고 과어 대학이 무실하고. 위에서는 이게 소규들, 일반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장지학을 해. 글 짓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글 짓다 보면 그 속에 이제 시가 들어가고 문장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짓고 해도 소학보다는 쓸모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단, 이단의 향문을 해. 이단이란 성인의 가르침이 아닌 걸 하는 거예요. 허무, 허무라는 건 허무 정멸지기라는 게 허무는 이 모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라서 노자의 학문이 허무주의예요. 정멸지 학문은 불교를 말해요. 불자의 학문. 허무와 정멸의 가르침이 키고 과어 대학이 무시라고. 그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그 높은 것이 과어 대학이 대학보다 지나치지만 무실, 실체가 없고. 거기 그 신한 진시발 주의 부분 나와 있어요. 노씨는 허무, 불씨는 정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타 권모술수, 그 나머지 이제 권모술수라고 하잖아요. 이 권무술수의 대가가 바로 관중이에요, 관중. 관중이 관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진나라 상황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권무술수, 일체 이취 공명기설과. 이 권무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딱 끄집어내면은 그 공명기설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름을 세울까?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학설과 여, 부, 백가, 중기지류. 그 다음에 이제 백가쟁명 시대라 해서 뭐 농가, 뭐 의류, 뭐 점치는 거 뭐 다 이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백가, 중기지류. 여러 가지 기술 흘러가는 그런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혹세무민을 하는 거야. 소위 혹세무민이라고 세상을 고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충세기능이자, 인과의를 막아버려. 사람들 마음을 이쪽으로 뺏어가버리니까, 인간 본심, 본연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충세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충세기능이자, 인과의를 세상에 막는 그런 무리들이, 우, 분연, 착추로기가, 또, 분연히, 그 사이에서, 막 여기저기 섞어서 이게 나오게 됐어요. 점점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린 뭘 공부한다고요? 이치를 공부한다고. 이치는 변함이 없는 건데 그 이치를 공부하지 않고 글만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치에 어긋난 거, 이치 사이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을 사자, 어조사이자, 아닐비자. 같기는 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거든요. 그 사이비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단 허무 정멸지교 또는 권무술수 또는 백가중기지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판을 치는 세상에 돼서 서점에 가보면 이런 부류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갖다가 좋아한단 말이죠. 또 아시다시피 버섯 같은 걸 예를 들어도 독버섯은 화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학은 별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맛이잖아요. 문미짐이라고 해서. 근데 다른 거는 아주 획득하거든. 그래서 사기 군자로 불행이 부득문 태도지요하고. 그래서 그 군자로 하여금 여기 군자는 통치자예요. 그 위에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군자들로 하여금 불행이도 부득문 태도지요하고 태도의 요체를 들을 수 없게 하고. 이 성학을 접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아마 청와대 출입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성학, 이 공자의 향문을 공부하는 사람 있을까요? 드물겠지요? 그래서 성학, 이 성인의 향문을 공부하는 이가 드물고 그런 얘기예요. 기소인으로, 소인은 여기 군자 소인이 반대인데 군자는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소인은 일반 밑에 사람들이에요.
그 소인들로 하여금 불행이 푸득 몽 지치지 택하야. 불행하게도 지치의 혜택을 입을 수 없게 하여. 이 몽자는 뒤집어 쓸 몽자니까 그 혜택을 뒤집어 쓴다는 게 뭐예요? 혜택을 받는다. 그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다 자기 명덕 신민을 할 수 있게끔 명덕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휘맹비색하고 휘자는 이게 이제 거기 잔주를 잠깐 먼저 보시고서 설명을 드리면 돼요. 동양허씨발고추를 보시면 여월지회 달의 금음 같은 거죠. 금음날밤. 그럼 뭐예요? 캄캄하지 뭐야. 그리고 여목지맹 눈이 또 그 눈이 머는 것이 맹이잖아요. 사실 휘맹이라는 것은 도가 밝혀지지 않아서 캄캄한 거고 비색이라고 할 때 비라는 거는 여기지비 기운이 막히는 거. 우리 뭐 비는 많이 배우셨죠? 기가 통하는 건 이제 태구, 비태잖아요. 그 다음에 색자는 여천지색이에요. 그러니까 냇물이 막히는 거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휘맹은 어두운 거고, 비색은 막히는 거예요. 왜? 대도의 요체를 모르면 어둡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휘맹, 비색하고. 거기 잔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휘맹은 언불명, 받지 못함을 말한 거고 비색은 언불행이야. 비색은 행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반복 친구하야. 그 반복이라는 것도 있고 친구가 있는데 반복은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어느 것이 근본인지를 모르는 거고 침고할 때 침이라는 거는 배가 빠지는 거고, 그죠? 빠져서 뜨지 못하는 거고, 고는 이게 병이 몸에 붙어서 낫지 않는 거니까, 반복은 근본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꾸 뒤집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침고는 이게 배가 가라앉고 사람이 병든 것처럼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복 침고하여. 휘맹, 비색, 반복, 침구라는 말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지요. 휘맹은 어두워서 답답한 거고, 비색은 통하지 않는 거니까 행할 수 없는 거고, 반복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게 진출이 없는, 진보가 없는 거고, 침구는 가라앉고 병든 거니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급 5개지 쇠의 5개의 그 쇠퇴할 때에 이르러서 오계라는 것은 고위에 나와있지만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 주도 옛날 주가 아니고 그 후대 주가 있었어요. 그걸 오대라고 하는데 그때의 시대를 거치면서 괴란이 그이라. 무너질 괴자, 혼란할 난자, 무너지고 혼란함이 극도로 됐었다. 그때는 학문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주역을 배우셨지만 세상의 이치는 극즉반이잖아요. 천운이 순환하야 하늘의 운세가 이 세상의 운세가 순환하여 무왕 불복일세 가는 곳마다 회복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송덕이 융성하사 송나라의 덕이 융성해져서 치교휴명하시니 임금은 성인의 대도를 알아들어서 치세를 만드는 치가 되고 또 그때 훌륭한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입장을 둬서 가르침과 교육이 휴명하시니 휴자는 큰 휴자예요. 여기서는 크게 밝아지시니 또 여기는 이제 송나라 때 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 그 당시 임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어시에 이렇게 되자 하남 정시 양부자 추가사 하남에 사는 정시
두 형제가 나오셔서. 그래서 거기 부자라고 했던 깍듯이 높인 거예요. 그 밑에 단지를 잠깐 보시면 정리가 돼요. 이 정씨 두 부자라고 했는데, 백자는, 즉, 큰 분은 그런 뜻이에요. 큰 형님은 휘가 호요. 정호예요, 정호. 자는 백순이고, 호가 명도 선생이에요. 그죠? 정명도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도 선생이라고 그래요. 숙자는 휘가 인데, 이 그 밑에 동생분은 그 이름이 인데 정이에요. 자는 정숙이고, 호가 이천 선생이에요. 우리 정이천 이렇게 말하고 이천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송나라 때 와서 비로소 이제 이 도학, 즉 성학, 성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서 알게 해준 거다. 그 얘기야. 이 유이 접호 맹식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맹자가 돌아가신 후로부터 학문이 끊어졌었으니까 맹씨의 전해진 것에 접, 그 접이라는 것은 이제 이을접인 거기에 이어서 실시 존신 차편하야 실상 이 편을 존 높이고 신 믿어줘서 믿어주기 시작하셔서 결국 이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이 글이 본래 얘기 속에 들어있던 한 편이었잖아요. 그거를 정자가 특별히 뽑아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뽑아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야 되는 책이라고 만들려면 본인부터 존신 차편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표장지 하시며, 표장지라는 것이 표가 이제 겉표차니까 겉으로 끄집어내서 장지, 얘기 속에 있던 것을 꺼내서 사서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정호, 정이, 그러니까 정명두 선생, 정이초 선생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기, 우, 위지, 차기, 간편하며 발기, 귀취연회. 이미 또 위지, 차기, 간편. 이 꺼집어내고 보니까 이 간편이라고 할 때 간편이 옛날에 이게 주간으로 썼었던 거잖아요. 그 간편들이 막 섞여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 글이 맥락이 통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차례대로 줄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차기 간편이에요. 그 대쪽으로 쓰여 있던 그 편들을 차례를 맞추었으며 발기 귀취. 그 귀취라는 게 뭐죠?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개발하신 연후에. 그러니까 정자 두 분이 맹자 이후로 전해왔던 그 학문을, 즉 성학을 당신들 두 분께서 먼저 이거를 높이고 믿어주면서 얘기 속에 들어있던 것을 꺼집어내서 사서로 만들었대요. 노로맹자 중흥대학 이렇게 사서로 만들면서 보니까 대쪽들이 흩어진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발기 귀취 그 내용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개발을 하셔서 그런 연후에 고자 태학 교인지법과 그런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 태학이라는 그 대학이라는 그런 집단이죠. 거기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과 좌우에 태학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성경 현전지지. 성인의 글을 경서라고 하지요. 현인의 글을 전이라고 그래요. 성경 현전이라서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전자에 거성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전할 전자는 거성으로 안 쓰여요. 성경 현전의 가르침이 찬연 부명어세 아니 찬란하게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니. 이 종자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소위 모지 불민으로도 여기는 희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 주자 선생의 글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서 휘를 해가지고 뭐라고 읽어요, 저는. 수이 모지 불민으로도 비록 나 같은 나의 불민한 것으로도, 그런 얘기죠. 불민은 민첩하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겸사로 쓴 말씀이지요. 역행사숙이 여유무는하니. 또한 다행스럽게도 사숙을 해서, 사숙이라는 말은 사사로이 이 숙자가 착할 숙자인데 맑을 숙이 아니라 착할 숙자예요. 착하게 여긴다, 사사로이 착하게 여긴다 해가지고 직접 내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진 못했지만 그분 배운 사람한테 또다시 그분 거를 배우는 건 사숙이라고 해요. 맹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자의 그 스승님이 거기 연평 이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연평이라는 그 스승님의 주자의 스승이 그분이 정자의 제자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정자의 제자의 제자한테 배웠다고 해서 사숙이라고 쓴 거예요. 역행 사숙이 여유 무난하니. 여기 여자도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 끼어들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문언 할 때 언자는, 어조사 언자는 여기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것을 듣는데, 들음이 있는데에 낄 수가 있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행스럽게도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정자 두 분께서 그 성경 현전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표장지를 해서 내놓으니까 내가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주서 들을 수 있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수이 모지 불민으로도 비록 모의 불민한 것으로서, 그런 것으로도 역 또한 다행스럽게도 사숙을 해서 여유무는, 그것들을 들음이 있는 데에 낄 수가 있었다. 내가 그거를 알아듣게 됐다 이거야. 근데 그 말에 사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이는 맹자인데, 맹자가 직접 공자한테 배우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또 전에 받은 그 제자한테 또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맹자예요. 고기위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대학이라는 글, 대학이라는 글이 성인의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숙을 해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책을 가만히 보니까, 고기위서, 그 책 된 것을 돌아보니, 유파방실일세. 유자는 여전히 잠옷 방실. 이게 방자는 방언할 방자고 이를 실자니까 이 주간이 어딘지 빠져나간 데가 있어. 그죠? 편차를 했다 했는데 빠져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시로 이름으로 망기 고루하고, 그 고루함을 잊고, 고루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학문이 깊지 못하다는 그런 자기 겸사로 쓴 거지요. 내 자신의 고루함을 잊고 채이 집지하며, 채집을 해서 모으며, 이 대학에 관련된 책을 전부 자료들을 모으고, 단역 절부 기회야. 그 사이에 또한
절부라는 건 절자는 도둑질할 절자로 되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몰래 그런 뜻이에요. 몰래. 이렇게 슬그머니 어디 하나 끼어든다고 할 때 슬그머니 그런 뜻인데 이 절자는 실질적으로 겸사로 붙인 말이에요. 자기가. 몰래 자신의 뜻을 붙여서 보기 권략하야. 이 권자도 대궐 권자가 아니라 빠질 권자지요. 략자도 생략할 략자예요. 그래서 그 빠지고 생략된 부분을 보. 기울 보자잖아요. 기워서. 그래서 여기서 보망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경물치지장, 아니, 그지? 경물치지장이죠? 5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망장이라 그래요. 이사후지 군자하노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학 장구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이사후지 군자. 뒷날, 이 대학이 이런 글이다라고 탁 알아보는 그런 군자를 기다리노니. 극지, 참유, 무수도제나. 극지하고 띄어 읽으셔야 돼요. 극도로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참유. 참자는 참남들 참자고, 유자는 넘을 유자라서, 자신의 직분에 뛰어넘었다, 자신의 본분을 뛰어넘었다, 결국에 또 이것도 겸사로 쓴 말이지요. 참남들에게 그 넘어간 것이 무수도제 피할 도자 허물주자니까 허물을 피할 바가 없어 허물을 피할 바가 없음을 극도로 알지만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자 내 입장에서 어떻게 감히 성인의 글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보망장을 짓고서 극도로 내가 잘못을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엮어서 이제 장구가 나온 거라 그 얘기죠. 그럼 고까지 해석이 되나요? 다시 볼게요. 고기위서 이 정자가 만드는 그 책을 이렇게 가만히 그 글을 보니까 유파방실일세. 오히려 잘못 방실된 부분이 있어. 시로 이래서 만기 고로하고 그 고로함을 잊고 채이집지하며 그러니까 나의 아둔함을 잊고 채이집지 채집하고 모았으며 간역 절부 기의하야 그 사이에다가 또한 극히 자기의 뜻을 붙여서 보기 권략하야 그 빠지고 생략된 부분을 키워서 이사후지 군자하노니 뒷날 군자를 기다리노니 극지 참여 무수도제나 극도로 참남디게 이게 주제넘게 그런 뜻이죠. 주제넘게 넘은 것이 죄를 죄에 벗어 달아날 바가 없음을 극도로 알지만 연이나 그러나 국가 화민 성숙지의와 국가 화민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성숙 풍속을 이루는 뜻과 이게 결국에는 그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제가 치국평천하는 그런 것이 여기 국가 화민인 거고 성숙지의가 그런 거죠. 학자 숙이 치인지방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도에는 숙이 치인지방에는 즉 미필 무소보니라 반드시 작게나마 도움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해야지. 도움은 될 거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순희 키우 2월 갑자에 순희라는 것은
송나라 때 그 효종이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송효종의 그 연호가 순희라고 그래요. 순희 기유 2월 갑자일에 신한 주모는 사느라. 신한 사람 주모는 서문을 쓰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문 공부를 해본 거죠.